따뜻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는 이들을 위한 시상식 제8회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대상이 지난달 28일 장애인 복지 채널 WBC 복지TV 공개 스튜디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행복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약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은 시민과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 다양한 나눔과 후원사업을 펼치며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마 이 상을 주신 의미는 저희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 지역에서 더 장애인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시설을 관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과 그리고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늘 먼저 배려하는 도시관리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정희 의원과 한숙경 의원은 각각 보건복지환경위와 문화관광특별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민의 복지를 증진한 공으로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복지기능대라고 이제 전라남도에서 그 민관이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 연락을 하고 그래서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계성 지능이라고 해서요. 종합적인 어떤 대책들을 세워서 보건복지부 그리고 교육부와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사장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조명하고 소외된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따뜻한 활동으로 복지TV 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제8회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대상이 열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함께 살아가기 좋은 사회를 그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재입니다. 수산물 유통부터 외식과 문화생활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테마형 복합센터 광양수산물유통센터가 중마 일반부두 맞은편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수산물 유통거점 역할을 하게 될 센터의 개장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서동용 국회의원,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등 관련기관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광양수산물유통센터는 대지면적 6,303제곱미터, 연면적 6,951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값싸고 싱싱한 각종 수산물 공급에 나섭니다. 지상 1층은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계절별로 생산되는 다양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 방사능과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을 유통할 계획입니다. 지상 2층에서 3층은 수산물 전문 식당과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회의실 등을 갖췄으며 지상 4층은 광양 앞바다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소로 다채로운 야경을 즐길 수 있게 구성돼 시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재입니다. 나무의 가지 하나하나마다 그 생명력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함께 변화해 나가며 자연의 순환을 따라가는 나무에게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김지연 작가는 마음으로 가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끊어내는 대신 작품 속 자연물을 통해 그 모든 것을 표현하며 오히려 더 정교한 사고의 과정을 이루어 나갑니다. 제멋대로 들락날락하는 생각들을 작가의 의도에 맞춰 키우기도 지우기도 하며 통제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비로소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표현합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대교약조이라는 말이 있어요. 훌륭한 작품은 서툰 듯하다는 말인데요. 기교에만 치우쳐지지 않고 그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이나 특징들을 잘 들여다보고 그 사물의 겉으로 보이는 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표현하고 싶은 제 성향과도 같은 의미라 그대로 저는 그것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울창한 숲속 빽빽하게 들어선 나무들 사이로 들어오는 빛도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강가를 지키는 나무도 모두 작가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문이 됩니다. 작가는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나무의 아주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며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의 진실함과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다채로운 색감으로 물든 노을진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나무도
추운 겨울 흰눈으로 덮인 나무도 모두 자연과 어우러져 그때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나무의 연속성과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탄생의 축복이 이어지는 봄의 나무도, 강한 햇빛 아래 푸르른 기상을 뽐내는 나무도, 쌀쌀한 날씨 속 오색 단풍빛을 만드는 가을의 나무도, 시린 바람 속 추위를 이겨낸 겨울의 나무도. 작가는 내면의 생각을 나무를 통해 표현하며 보는 이에게 나무를 본 것 이상의 경험 세계를 선사합니다. 김지연 작가는 잠자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깨워내 그림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진정한 예술 정신을 보여줍니다. 머리와 마음으로 가는 수많은 생각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 피어나는 작가의 작품은 진솔한 내면 세계가 아름답게 표현된 예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지나오며 매일 변하는 듯 하나 한결같은 나무의 진실함을 표현하며 작가는 때론 각박하고 차가운 사회를 살아가는 듯한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 우리 마음속 생각과 감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복지TV 뉴스 유젠입니다.